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또 기본으로 돌아가는 회계처리라는 제목으로 공인회계사 이영석 5분 특강을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지만 여러분들 양해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늘 지금 할 거는요, 거래의 8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거래의 8가지 요소는요, 우리가 회계처리를 할때 있어서 유전자와 같은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유전자의 대로 이렇게 돌아가듯이 회계 처리는 거래의 8가지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거래의 8가지 요소는요, 이쪽에 4가지, 이쪽에 4가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쪽을 차변, 이쪽을 대변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기록,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 기록,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기록,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 기록입니다. 자, 자본이 증가하면 자본의 증가, 증자라고 부르죠? 대변 기록,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 기록, 감자라고 부르는 거. 자, 여기까지 제가 하얀 분필로 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노란 분필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얀 분필로 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 감소,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는 덩어리가 증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쓰는 수익의 발생, 이거는 덩어리 개념이 아니고 마치 바람과 같이 흘러가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저량 개념이라고 그러고 이걸 유량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썼어요. 자,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에 기록하고요. 수익이 마이너스로 발생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의 8요소에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기록하고요. 또 비용이 거꾸로 역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대변에 기록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실무를 하다 보면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비용을 대변에 쓰기도 하고 수익을 차변으로 없애기도 하지만 그거는 단순하게 지우개로 캔슬하는, 취소하는 개념이라 발생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이쪽에 대변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결합돼서 모든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4 곱하기 4는 얼마? 16. 모든 회계 처리는, 모든 장부는 이 16가지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나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기록을 하는데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이런 회계 처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차변에 토지 100억, 대변에 보통 예금 100억. 자, 여러분 이거 해석해 보세요. 예, 해석할 줄 알아야 되죠. 무슨 뜻입니까? 돈 주고 땅산 거죠.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변 기록.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대변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한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보통 예금이 10억이 들어왔는데, 10억 금액 너무 크네요. 그냥 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자비익 처리했어요. 여러분, 자비익 처리하는 거 좋아하죠? 자, 차변에 자산이 증가했고, 대변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 하나 내고 이번 시간 5분 특강 마칠게요. 자, 부채가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한 케이스, 차입금과 관련해서 한번 지금 풀어보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